1444차 수요시위에 일본에서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눈앞에 가로막힌 벽을 마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쌓아온 정의한 여러분, 수요 시위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계속 걸어오신 할머니들과 정의연 여러분, 그리고 한국 시민 여러분, 오사카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으로 넘어가 손을 맞잡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의는 여성들과 함께 75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광경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인권운동가 할머님, 윤미향님, 그리고 정의연 여러분, 수요 집회에 모이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피해자의 존엄 회복과 가해 책임 추궁을 위해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소녀상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본에서 연대합니다. 우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걸어봅시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와 가해의 역사를 계속 배우고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손을 잡고 해결을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것은 윤미향 씨도 이용수 할머니도 아니잖아. 나쁜 건 다 아베 정권이잖아. 윤미향 씨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영수 할머니 사랑합니다. 파이팅! 일본 하늘에서 응원, 연대합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평화, 함께 만듭시다. 일본에서 여러분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